새로운 어목에 필요한 재료가 도착했다. 바로 오징어다. 오징어는 국내산만 사용한다. 행사용 찐어묵에 들어가는 원료 오징어 쪽. 100도씨에 삶아 한 30분 정도 삶아야 돼. 냉동 상태의 오징어는 반죽 전에 삶아낸다. 이 과정에서도 오징어 특유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오징어는 퍼지게 돼가 있어요. 삶아 퍼지게 되면 그 어느 부분은 식감 차이에서 끝내시기도 대상을 유지하게 되면 식감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얼음물의 헹궈 탄력을 살린 오징어는 이제 반죽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우선 분쇄기에서 잘게 잘라 반죽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든다. 이후 연육과 기본 재료가 들어간 반죽에 첨가하는데 다른 재료는 최소화한다. 다른 건 첨가가 없습니다. 오징어만 첨가하죠. 그래서 오징어만 살리죠. 고추 맛이나 야채, 치즈 맛 어묵바가 그러하듯 주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게 핵심이다. 한 시간여 만에 오징어 어묵바의 반죽이 완성된다. 반죽 곳곳에서 오징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너무 잘게 갈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죽이 없어질 때까지 일일이 반죽을 옮겨야 하는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어묵바는 보통 튀기는 대신 찌는 방법을 택한다. 이거는 스팀으로 찌는 겁니다. 스팀으로. 스팀이요? 예. 어? 장점이 있는 게 얘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요? 예, 예, 예. 약 95도에서 100도의 증기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쪄낸 어묵. 튀기는 것보다 담백하고 생선 맛을 느낄 수 있어 찐 어묵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찐 상태 그대로 완제품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튀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내기도 한다. 드디어 오전 일과가 끝났다. 5시간 만에 맛보는 휴식. 점심시간이다. 공장 내에 위치한 식당. 70여 명의 작업자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하루 세 끼 먹는 밥이지만 매일 같은 맛은 아니다.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일한 이들에게 점심시간은 유일한 쉼표다. 힘들게 일하고 안 먹을 때가 제일 죽었잖아요. 네? 안 먹을 때가. 장가도 못 먹고 시집도 못 먹고 다 그렇죠. 회사 다닌 처음이고 마지막도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 회사야. 쉬엄쉬엄 식사할 만도 하지만 작업할 때만큼이나 식사 속도가 빠르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싶어서다. 식사가 끝날 쯤 어묵이 등장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모양새다.
이건 뭐예요? 네, 새로 한번 해본 신제품입니다. 개발 제품인데 직원들 한번 먹어보고 식감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본따 만든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직원들의 1차 평가가 큰 조언이 된다. 불안주.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탑을 좀 뿌린다든지 그럼 한 가지 전화해 케첩.